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김천촌집 경매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김천촌집은 김천시 아포읍 재성리에 위치한 촌집으로 재성리 마을에 위치한 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안쪽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현황이며 큰 도로에서 물건까지 진입하는 마을길을 조금만 이동하면 되기에 진입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포읍 재성리는 김천의 도심보다 구미의 도심과 좀 더 가까운 입지로 구미분들께도 인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물건의 감정가는 6,365만 4,650원으로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매 가까 4,455만 8,000원의 금액으로 오는 4월 18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촌집이다 보니 입찰 전 현장 답사와 함께 수리 비용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하는 물건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바로 입지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죠. 입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재성리 촌집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인근으로는 여기 우측편으로는 구미 봉곡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 하단 쪽으로는 김천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 혁신도시와 구미 본도심 중간에 위치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 오봉저수지가 차량 한 10분,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구미 봉곡동에서 재성리까지는 차량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넉넉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혁신도시까지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여기 재석 1, 2 마을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 위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가 도시개발지구였습니다. 도시개발지구였는데 일몰제로 해서 지금 현재는 해제가 되었지만 한 요쯤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가 되어 있고, 재석 1, 2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일반이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경우는 60%를 적용받는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근으로 송천도시개발 그리고 아포 여기 공공임대 스마트시티 1단지와 천년가 2단지가 들어오는 입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심이라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멀지 않은 입지이기 때문에 생활권은 어느 정도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 번호 202 타경 12199,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재성리 896, 물건 종별은 주택, 토지 면적은 79.86평, 건물 면적은 29.3평입니다. 감정가는 6,365만 4,650원, 최저가는 현재 1회 유찰되어 70%입니다. 4,455만 8,000원, 2차 매각기일은 23년 4월 18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은 한 80평가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정가를 보시면 현재 토지 감정가가 4,725만 6천원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근 시세 대비해서 한 돈 1,000만원 가량은 높게 잡혀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단독주택 용도로 두 개가 8.6평, 13.5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일을 보시면 1854년입니다. 조적조 슬래브 지붕, 기름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공부상은 저장고, 이 부분을 아마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양쪽 다 두 개의 건축물 모두 주택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공부와 실제 현황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외로 해서 한 7.2평가량이 잡혀 있네요.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한 분 나와 계시고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낙찰 이후에는 모두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창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80평, 연면적 22평으로 1854년으로 기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창고 시설이라고 해도 거주를 하는 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위성 지도상 건축물이 세 동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하얀색 부분
하얀색 부분은 여기 비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여기와 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작은 부분, 이 부분이 보일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생활 공간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토지 감정가가 한 1,000만 원 가량은 더 잡힌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시세는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는 뭐 56만 원 이런 식으로도 보이긴 하지만, 실제 뭐 30만 원, 3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개 매물로 토지만 나온다면 한 45만 원 가량이 나와서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에는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 35만 원, 28만 원 이런 거는 한 7, 8년 전에 거래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개 재성리 촌집을 제가 알고 있는 집이 몇 곳이 있긴 있는데, 보시면은 오늘 물건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위쪽으로 가서 여기 22년 5월 달에 거래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가 154평, 연면적이 15평가량 되는 1987년식이었습니다. 연식이. 그래서 여기도 지적도상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들어오는 입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은 한 15평가량은 못 쓰는 그런 땅이었고, 한 140평가량 되는 그런 면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도 15평가량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과 비슷한 사이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하신 분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매수 후에 어느 정도 외벽 도색이라든지 내부 기본적인 도배장판 그리고 주방시설 뭐 요 정도를 수리를 하시고, 앞쪽 잔디 공간도 조금 이쁘게 갖고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된 금액은 1억 4천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15년도에 5,5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7,8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17년도 거래하신 분께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하시고 집을 좀 가꾸신 다음에 22년 5월 28일 실제로 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 골목길 바로 한칸 뒤쪽에 이 집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이제 수리가 된 집을 1억 3,500에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추후 22년 2월 14일날 1억 4,500만 원에 실제 매도를 하신 그런 주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6,360만 원 가량, 최저가가 4,450만 원 가량 되는데, 중개 매물로 나온다면 아마 감정가 정도로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보여지고, 최저가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저렴한 그런 최저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이 한 80평가량 되기 때문에 땅값만 해도 어느 정도 한 3천 중반은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비가림막은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 여기 외벽 페인팅 그리고 옥상 방수나 지붕 작업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내부 같은 경우도 올 수리가 필요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찰 후에 들어가는 돈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업자까지 동행을 하셔서 충분한 견적도 받아보시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김천 촌집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